근데 제 실제 사례인데요. 제가 이거를 대안학교 학교 부적응한 학생들 모여서 하는 그 대안학교에 강의를 갔어요. 그리고 아버님들 쪽 어머님들 계시면서 이 강의를 하고, 자 그러면 아버님 저랑 이제 역할극 하겠습니다. 자 레디 선생님, 저 다른 어머니들이 레디 액션 해주세요. 그러니까 계셨던 분들이 레디 액션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당이 제일 싫어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랬지. 아, 와, 갑분싸. 정말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죠? 그래서 막 웃어.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다 웃었어요. 그런데 그 아버님이 바로 아이와 전혀 소통하지 못한다는 전형적인 걸 보여주신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결국 부모와 자녀가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얘가 학교에서도 적응을 할수 있었겠습니까? 결국 공감받은 아이가 공감할 줄 아는 거죠. 학교 나가서 애가 상대편이 이렇게 공감할 때 이렇게 공감받은 아이가 나가서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.